자, 여러분,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거는 제라늄 꽃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기특합니다. 요 제라늄은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뭐, 원래 그 단지네다용 사장님네 그 밖에서, 그 농장 밖에서 뼈다귀만 이씩 크고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제가 키우게 져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갖고 와갖고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요 아래 요 잎들은 꽃돛단배의 꽃대에 있었던 잎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기들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잎꽂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꽂아 올려둡니다. 꽃 너무 예쁘죠?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부터 꽃무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오늘 드디어 이렇게 꽃을 보았습니다.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런 거에도 행복하죠. 엄청 어마무시하고, 뭐, 근사하고, 그런 거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요 양지인도 여러분, 요 양지 진짜 꼬자꼬자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아이고, 이거 다 죽어가던 거 제가 진짜 살려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요 양지. 근데 진짜 죽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녀석에게 새 집을 주려고 합니다. 진짜 양진 예쁘게 키우기 힘듭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쁘게 잘 키우시는 분들 많고, 양진 묵은 거 보면 여러분, 진짜 감탄하실 거예요. 세상에, 여름에 묵지 않은 양진을 보면 여름에 그렇게 꼬질거리고 세상 안 예쁜 게 양진처럼 보입니다. 수연이랑, 얘가 수연이랑 좀 비슷합니다. 수연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데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요 양진을 한번 예쁘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제가 계속 양진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예쁘죠? 네, 세상 못생겼습니다만은 요 녀석 분갈이를 해가지고, 사실 요 흙은 요거는 제가 흙갈이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다른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화분 말고 제가 저 그냥 이거 토분으로 옮겨줄 거예요. 뿌리는 얼마나 났나 한번 볼까요? 어머! 어머, 나 여기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웬일이래?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뿌리가, 어머 웬일이야? 이러니까 화분 작게 쓰시는 분들은 주기적인 분갈이가 필요해요. 웬일이야? 저는 얘가 이렇게 컸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여기다 분갈이 한지 얼마 안, 이거 사람 머리카락 같죠? 아이고 무서워라. 웬일이야, 세상에. 와, 이거 화분 안 털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떡해. 기특하고 대견하고서 깜놀이다, 야, 세상에. 어머나, 얘가 이렇게 조금 부실하게 생겼어도 하체가 이렇게 튼실해요. 하체 비만형? 아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데, 하체 비만형? 저는 도라무통형이거든요. 몸매가 전체적으로 다 어디 특정한 부위가 통통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어머, 웬일이야? 깜놀했네. 어머나, 어머, 어저께 여기 분갈이했는데, 어머 세상에, 이 누구요? 뭔 애기가 여기 떨어져 있지? 아, 이건 제가 한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아닌데, 이상하다. 아, 맨날 막, 엄마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말끝마다 자꾸 엄마 얘기를 하는데, 어머! 여기도 있어. 이거, 미니고사옹 엄마 분갈이에 가셨다. 미니고사옹하고 미니고사옹 철화가 있는데,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왜냐면, 제가 떠봤는데, 이 테이블 분명히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하면서 테이블을 제가 깨끗하게 쓸어놓거든요? 근데 테이블 위에, 먼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흙먼지가. 엄마, 내 모를 줄 알았지? 어? 그거 분갈이가 어머, 이거 봐. 여기 뭔가 지금 흔적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도대체, 그럼 흔적을 남기지를 말든가,
세상에. 뭐를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옛날에 있잖아요. 왜 애기들이 말짓하면은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한다고 해도 수습이 안 되잖아요. 저희 엄마가 진짜 딱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왔다 가면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립니다. 이거는 자, 엄마 댓글 다세요. 엄마 미니고사 엉쳐라 분갈이 해가셨죠? 그렇죠? 자, 아니 그 다육이가 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자리가 헝 비었어요. 어쨌건 헝 비어갖고 아주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아 엄마가 또 뭘 가져갔나 생각을 했더랬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뭘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엄마가 귀신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이, 귀신 같은 거 이러면서 이렇게 배 수층으로 많이 안 할 거 많이 됐네 벌써. 왜냐면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올가을에 예뻐져 보자. 올가을 아니라도 좋아. 올가을 아니라도 좋으니까 올가을의 목표는 뿌리를 잘 잡는 것, 그리고 새뿌리를 내리는 것, 자, 물을 잘 먹는 것, 아프지 않는 것, 그것이 올가을 네가 할 일이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은 제가 요가 진짜 이렇게 못생겨진 요 양진 하나에다가 왜 그렇게 이렇게 정성을 쏟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다 죽어가던 거를 제가 살려낸 거라서 어떤 마음? 올가을에 안 예뻐져도 좋아. 그러니까는 우리 올가을에 뿌리 내리고 내년 봄에 예뻐지도록 너에게 유예의 시간을 주마. 마치 그거죠? 공부 못하는 아들에게 공부 못해도 좋아. 건강만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비밀이지만 제가 우리 큰아기에게 그랬죠. 엄마는 1등을 바라지 않아. 중간만이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때 우리 큰아가가 그래갖고 제가 우리 큰아가한테 중간만 해보자. 넌 중간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될게요? 기말고사 때 더 떨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양진 예쁜 저는 이게 진짜 예쁩니다. 이 화분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살아났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요 양진에서 예쁘게 크는 모습 바라보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저는 얘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너무 웃긴 건 알고 봤더니 제가 이거를 집에서 하나 또 키우고 있더만요. 그런데 그 녀석은 모양새가 얘랑 완전 달라요. 거북적 해가지고 너무 대대 하답니다. 자, 어머 밑에 어떡해.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 밑으로 하얀 뿌리 보이세요? 이렇게?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런 뿌리들을 다 이렇게 좀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예쁜 애를.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건 프리티 다육에서 판매를 했던 마르쉘인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거 완전 인기였대요. 이게, 이 마르쉘이. 갖고 다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제가 다니는 우리, 단골 농장 사장님들이 제 영상을 아주 잘 보십니다. 그래갖고, 그냥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가면 영상에서, 이제 영상 찍고 업로드 하고 나면, 그냥, 우리 애기를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다육이,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는다고 했잖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이 다육이 시어머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어머니, 아니 이상하네. 보통 친정엄마가 그렇게 시집간 딸내미 거기에 좀 어려워하지 않나? 근데 완전 우리 농장 사장님들은 저한테 왜 그렇게 했냐, 걔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 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정말 살림 잘하게 생긴 맏며느리처럼 풍채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살림을 전혀 못합니다. 어우, 요 화분에 딱이죠? 좀 예쁜 화분에 심어줄까? 자자. 이왕이면 너네 엄마 집에서 갖고 온 거에다 심어줄까? 어머, 이 롱분하고 안 어울릴 것 같죠?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여기다 심을게요. 안 어울릴 것 같다면서? 안 어울릴 것 같지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안 어울리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요. 제가 사실은 조만한 거 심어주려고 요 화분 갖고 왔는데 요 화분이 롱분이어갖고 좀 만만치 않습니다. 요 녀석, 요 화분 채우고요. 어우, 너무 많이 넣었나? 휴가토, 휴가토를 채우고요. 어우, 단지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펄라이드를 그냥 남은 거를 그냥 훅 넣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뿌리 정리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죠? 제가 지금 우리 여기 요 녀석 친정엄마한테 제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괜찮겠죠?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아니 눈치를 왜 그렇게 보세요? 아유, 농담이고 장난입니다. 당연히 제 맘대로 하죠. 제 건데. 뭐 얘가 아무리 프리티 사장님한테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왔다 한들 이제는 제 거죠. 이젠 제 식구입니다. 그렇죠? 한번 시집을 왔으면 뼈를 묻고 가야지. 어디서 고래짝 이 얘기를. 예쁘다. 뭔들 안 예쁘겠습니까만은 제 눈에 콩깍지입니다. 저는 풀분에 심어도 예쁘고 뭐 토분에 심어도 예쁘고 예쁜 화분에 심어도 예쁘고 전 다 예쁩니다. 근데 이렇게 롱분에다 심어놓으면 얘를 공간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좋아요. 롱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롱분에다가 해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물 관리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은 롱분 물 관리 조금 조심하셔요. 예쁘다. 나에게 힐링이 되는 다육이. 그쵸? 못나도 내 다육이, 예뻐도 내 다육이. 근데 진짜 예쁜 다육이만 이렇게 그거 하고 못생긴 애들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그냥 취향이에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모든 다육이가 뭐 다 베란다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 이렇게 얘 이름은 마르쉘인데 마르쉘 예쁘죠? 요 마르쉘 한번 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죠? 화분하고 이 롱분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좀 볼까요? 이리 오너라, 앞태를 좀 봐야겠다. 잘생겼습니다. 어우 진짜 비한때 섹시 버전. 비한때는 앙증맞고 귀여운 반면, 얘 손톱을 뒤로 이렇게 싹 이렇게 넘긴 것 좀 보시겠어요? 웬일이야.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구나. 그 다음에, 아이고, 넌 이래도 예쁘다. 저에게는 특별한 양진. 사실은 이 양진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 이름표가, 이름표를 보면,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프리티에서 온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요 녀석을 진짜 다 죽게 만들었거든요. 여름에. 그래갖고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베란다 안쪽에다 옮겨놨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해요. 요 녀석은 올가을 예뻐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되고요.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게
올가을의 목표입니다. 요 제라늄 너무 예쁘죠? 정말 기분 좋게 쨍한 이 색감, 무엇으로 이거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 아름다운 요 색감, 어우 정말 잘 먹고 잘 자라 표가 나죠?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요 화분의 밑에는 꽃도 담대에 꽃대에서 떼어낸 잎들과 저희 엄마가 저 몰래 미니보사옹 철화를 분간해 했는데 배양토에다 이 잎을 떨어뜨리고 갔네. 아이고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 꼬리가 딱 밟혔습니다. 자, 엄마 댓글 다시오. 어머니 댓글 다시오. 자, 우리 김여사 댓글 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